물이 바뀌면 여드름이 날까요, 과연? 여러분들 물 바꿔보신 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장품 이거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물이 바뀌면 여드름이 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네, 제 경험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 경험입니다.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여드름이 엄청 심하게 났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포스팅도 했었어요.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 유럽의 수돗물들은 석회수더라고요. 워낙 이제 석회암 지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유럽의 수돗물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아니에요. 서울의 안이수 이런 것처럼 음용이 불가능합니다. 몇몇 지역을 빼고는요. 자, 이런 석회수 수돗물이 나오는데 이 세수를 하면 딱 알겠지만 뭔가 세수를 하고 나서 피부가 클렌징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클렌징 제품을 쓰는데도 되게 거품이 많이 났던 클렌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우더 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선크림을 지우는 클렌징 폼의 느낌을 주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석회석 파우더 성분들이 모공을 막아서 결국 여드름을 유발했던 거죠. 특히 이 석회수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피부의 경우 트러블 유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유럽이 이 온천수 관련 화장품이 많잖아요. 그리고 온천수 관련 화장품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아마 수돗물이 석회수여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온천수는 되게 안전하게 쓸 수가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신기한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좋은 성분을 찾아서 제주도로 떠난 경험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갔는데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요즘 환절기고 해가지고 제 피부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피부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제주도의 수돗물을 생각해보면 베이스가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강물이 아니라 용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예요. 지하에서 끌어당기죠, 물을. 그렇다 보니까 꿀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돗물 자체가 좋으니까요. 따로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약품을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아니겠죠. 물론 이거는 팩트는 아니에요. 팩트는 아닌데 이것은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지대에 따라서 물이 다르다는 그런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강원도 방문을 했었을 때 이제 펜션도 있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리조트도 있고요. 그런데 강원도 물도 약간 석회수 비슷한 물이 많은 것 같아요. 석회암이 많은 지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석회수 수돗물이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도 여드름이 조금 많이 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참 재밌죠. 물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피부도 바뀔 수 있다니 말이죠. 자, 또 유명한 물갈이가 하나 있는데 군대. 군대 가시면 여러분들 거주 지역과 다른 지역에 복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지역별로 수돗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쓰던 수돗물이 아니면 여드름이 유발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지방에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대구에서 복무를 했었을 때 물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엄청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결국에 물갈이로 인한 여드름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이 물갈이 적응 기간에는 사실상 1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며칠 사이에 이제 물갈이에 적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길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2-3년도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유럽에 유학 간 상태로 한 2-3년을 유학을 하고 온 그날까지 적응을 못 하시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피부가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참 이 물갈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물이 바뀌면 여드름도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꿀피부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화장품이가 준 남자였습니다.